정약나무는 낙엽 아랫 관목으로 꽃향기가 좋고 향기가 대단히 강해 백리까지 간다고 하여 백리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약나무는 라일락 꽃과 꽃향기가 비슷하지만 라일락보다 꽃향기가 더욱 좋아서 주로 관상수와 향유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약효 또한 좋아서 약재로도 쓰이는 팔방미인의 나무입니다. 귀한 약재로 활용되는 정약은 정약나무의 꽃봉오리를 말하는데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를 채취해 말린 것을 정약 또는 정자라고 합니다. 정약은 우리나라에서 화장품과 의약품, 방향제 및 향수를 만드는 데 사용하며 계피, 후추와 함께 3대 향신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약은 맛과 향이 강하고 혀를 마비시키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성은 없습니다. 정약나무는 유게놀, 베타카리오필렌, 니아신, 단백질, 베타카로틴, 당질, 비타민 A, B2, 비타민 E, 식이섬유, 아연, 엽산, 인, 지질, 철분, 칼륨, 칼슘 등 많은 영양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약나무는 한방 및 민간에서 냉기로 배가 아프고 음낭이 아플 때와 음식을 먹으면 구역질이 나는 증상, 그리고 남자들의 정력을 높여주는 약재로 활용됩니다. 정약은 우리나라에서 귀한 약재로 오래전부터 알약이나 가루약, 다림약 등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 비위가 허하고 배가 차고 아프며 개우거나 설사를 하고 입맛이 없을 때, 날국질, 소화장애, 무릎과 허리가 시리고 아픈데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약나무는 중세 아라비아에서는 이것을 먹으면 불로 장생하고 백발을 막는다고 여겼을 정도로 약효가 좋은 나무입니다. 정약은 지친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몸을 보호해주며 젊음을 유지시켜준다 해서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어 성기능을 높여주고 음낭이 아픈 것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어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정약에는 아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아연 성분은 신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세포의 성장과 남성의 생식기능을 강화해주며 면역체계를 강화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내 납성분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연은 성 미네랄이라 부르는데 남성의 정자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남자들에게는 정액과 정자의 수가 감소하고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며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칭과 함께 정력이 감퇴됩니다. 정약에는 유게놀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말초신경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는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정약 달인물을 꾸준히 드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게놀 성분은 진통 효과가 좋아서 치과에서 진통제로 활용되며 구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약은 음식과 함께 조리를 하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 음식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고 위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이 정약 달인물을 드시면 펩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정약에는 살균 및 방부 효과를 내는 유게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불량이나 급성 위장염, 설사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약의 유게놀 성분은 항산화 및 항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암세포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억제해주고 암세포의 전이를 막아주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줍니다. 또한 체내의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강력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정약나무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따뜻한 분들보다는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정약나무는 과다 섭취 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으며 자궁 수축 성분이 있어 임산부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향나무에 꽃봉오리를 말린 것을 정향이라고 하는데 정향은 3-4개월 정도로 수확 시기가 매우 짧습니다. 정향은 알싸한 매운 향과 상쾌하고 달콤한 향을 가져 향신료로 널리 쓰이는데 말린 정향 10g을 물 2리터에 넣고 끓여 물이 절반으로 될 때까지 달인 후 식혀서 하루에 차 대신 한두 잔 혹은 식수 대용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남성의 성기능을 촉진시켜주는 나무인 정향나무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